아머드코어 미션 S랭크 가이드, 이번에는 신형 기체 노획 저지입니다. 이것도 이 범용화 쌤으로 됩니다. 충분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여기 뭐 좀 센 놈들 셋만 이렇게 다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. 메인 시스템 센터 모드 기동. 쭉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여기에서 한번 쉬어요. 이엔을 회복하고 쫙 갑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서 얘네들을 먼저 좀 잡아줍니다. 나중에 얘네들이 좀 짜증나게 하거든. 그리고 뒤돌아서 얘네들을 잡아주고 어시스트를 켜고 터렛, 그리고 날아요.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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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 터렛. 그리고 여기서 기다립니다. 아,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면 얘네들이 짜증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아두는 겁니다. 어서 얼른 오셔. 아, 느리구나. 죽으러 오는 것마저. 얘네들은 움직임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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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군. 이렇게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어이씨, 저 시키가. 여기가 근데 은근히 맵이 넓어요. 이쪽도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.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. 굳이 왠지는 모르겠어. 왜지? 이렇게 더블 터렛과 더블 트리거와 함께라면 쟤네들도 이렇게 칼질이 무서운 쟤네들도 금방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. 얘네들한테 리페어 킷을 좀 써도 돼요. 두 개 정도 써도 될 거예요. 아마 두 개 정도까지 써도 될 거예요. 아마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가 아니고 아씨 할 수가 없네. 왜냐면 빨리 잡혀. 빨리 잡히기 때문에 두 개 정도까지는 써도 될 겁니다 아마. 근데 더블 터렛에 더블 트리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쓸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빨리빨리 이렇게 금방금방 죽습니다.